고집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잘난 척이 있어요. 고집은 센데 절대 저 사람은 남한테 잘못했다고 고개 안 숙여요. 오늘 먹은 마음이 내일까지 안 갈 수 있고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연예인이 안 돼도 다른 거를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네요. 네. 그리고 뭐 싫으시면 굳이 목숨 안 걸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다른 일로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한 2, 3년 그냥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고지식해요. 골이 타분하다 그러잖아요.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 성격을 갖고 있냐 하는 너무 식으로. 너무 매사에 진짜. 연예인을 하기에는 좀 고지식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연예인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해서 해야 되면 은행에 가서도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그렇겠다. 은행에 가서 돈 쉬는 일 그런 걸 시켜도 아마 진짜로 잘할 거예요. 거진 아직까지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연예인 사주예요. 근데 이분만 아니에요. 일단은 뭐 어차피 합류를 하셨으니까 좀 이름을 내시고요. 뭐 사업 같은 거를 좀 하셔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돈 벌어서 사업해도 되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날 도와주는 복이 있어요, 이분.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도겸 씨 운이 안 좋네요, 내년에. 어떡하죠? 도겸 씨가 좀 약간 천재적인 면이 있어요, 예능 쪽으로. 맞아요. 이분은 천재예요. 타고난 천재거든요, 속부터. 당신은 연예계를 못 떠나요, 평생. 계속 앞으로 늦게까지 활약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내년을 조금 잘 넘기시고 25살까지만 좀 잘 넘기시면 개인적으로도 좀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서 아마 전화통이 불이 날 정도로 어떤 섭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어요. 내년 후년까지만 좀 잘 버티세요. 내년에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쇠로 다치는 게 보여지니 하체 잘못하면 잠깐 쉰다고 할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민기수가 항상 공고네요, 저 사람. 절간의 스님 같아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한 40대, 50대까지 돈 딱 벌고 좀 편의점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내 앞에는 뭐가 별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노력은 그렇게 했는데도 나한테 쌓인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가 54, 5살쯤 되면은 이판사판 돈이 없으니까 나 이제 연예계 그만해. 이런 식으로 손을 놓는 거야. 그게 보여져요. 없던 여자라도 생기는 운이에요, 지금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보이거든요. 여자가 하나가 안 보이고 둘이 보여요. 양다리예요. 네, 양다리가 아니라 그렇게 마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의외로 여자 문제 본인이 고지식해요. 고지식한데 또 착해서 거절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여자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한 명은 괜찮아 보이고 한 명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자 문제를 좀 신중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에서 문제가 된 점은 좀 DH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말씀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말하시는 거. 저분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고집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잘난 척이 있어요. 내가 운이 좋을 때는 그게 다 묻어지지만 내가 운이 나쁠 땐 말 한마디 실수가 일파만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운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말을 뱉었는데 상대가 기분 나쁘다 할 수 있는 지금 운도 그래요. 그리고 한쪽 밤을 때리면 양쪽 밤을 맞는 운이라 말씀을 좀 조심하고 팀원들하고 좀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화가 있어. 화가 여기 항상 있어요. 웃어도 화야. 이건 타고났어요. 그냥 타고난 화는 어떻게 껄쓸 수가 없거든요. 밥그릇도 작은 밥그릇은 아니고 사업가의 어떤 머리라 구상도 갖고 계신 분이고 능력은 충분히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팀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고 말조심을 하시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주도 좋고요. 돈복도 많이 갖췄고 한 가지 사주에는 지병이 좀 오는 사주에 이름 있는 병이 몸에 칼을 대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돈복도 타고났고 깔고 있는 복이 많아요. 누가 나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복도 있고 이 사람은 예능인이라기보다는요. 노래를 잘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는 어떤 근성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승관 씨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뭔가 사무실을 냈어. 그러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애들은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노래를 줘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래서 걔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봐. 안 되라니까. 될 놈이 들어왔는데 안 되면은 그건 용서가 없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칼 같다 그렇죠. 무섭다고도 볼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 성격은. 그러나 그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죠. 사업하는 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에서는 그 성격은 최고의 성격을 가진 거죠.
무인년, 갑인월, 병신일인데 사주에 살을 엄청 많이 가졌네요. 안 좋은 살을 안 많이 좋은 가졌어요. 살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기분이 순간순간 변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먹은 마음이 내일까지 안 갈 수 있고요.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운도 그렇고 내년에 운은 올보단 나요. 근데 아주 불안하네요. 고집은 센데 절대 저 사람은 남한테 잘못했다고 고개 안 숙여요. 아, 진짜요?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실수를 했다 쳐. 야, 이번에는 이 안무에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해요. 이 사람은 우위로다가 올라갈 줄만 알지 절대 고개를 안 숙여. 나중에 올라가다가 그냥 꺾어지면 꺾어지지 고개를 안 숙이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 내가 나를 태우는 거야. 자기 고집을 성질을 그걸 아니까 멤버들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고집만 세다 보니까는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거예요. 무인년 을축을 갑을 디노신데요. 잠자고 있는 호랑이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호랑이에요. 내가 왜 잠자는 호랑이라 그러냐면 네. 저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리시고 그리고 사주가 좀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원래는 가수 사주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예, 원래 가수보다는 다른 연예계 쪽이 원래 많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쪽이 뭐, 배우나 원래, 모델이나 예, 예, 모델이나 이쪽이 더 맞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해서 자기의 기운을 다 못 나타냅니다. 저 사람은 여기서 계시는 데까지 계시다가 다른 쪽으로 좀 가시면 연예인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사주예요. 내년에 6월달 공연이 끝났는지 뭐가 끝났는지 시간이 있어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차 끌고 나가지 마세요. 기분 내겠다고 차 몰고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면허를 만약에 안 땄다면 회사에서는 이거를 보시고 내년 5, 6월달까지 면허를 못 따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쁠 때는 면허가 없어도 차를 끌고 나가요. 무면허로요? 뭐에 쉰다 그러잖아요. 그게 네. 꼭 귀신에만 쉬는 게 아니에요. 운에 쉴 때가 있어. 나쁜 운에. 그걸 좀 조심해서 갔으면 좋겠어요.